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지는 수능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2일 동안 이뤄집니다. 시험 영역과 과목 변경, 취소 등 원서 접수 변경은 9월 6일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 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소지 관할 7개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선택 과목 등 응시 원서 자료에 작성한 사항이 출력된 응시 원서에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확인 후에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초 원주 기업 도시로 가는 도로에서 두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원주시와 경찰은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도로는 어둡고 사고의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사는 A씨는 이달 초 빗길에 퇴근을 하다 길에 가로등이 없어 운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주 시내에서 기업도시로 가는 길은 평소에도 어두운 편인데 비 때문에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이곳에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며 민원을 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해당 구간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밤에 운전을 하고 집에 가다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뭐 야생동물이라든지 그 외에 뭐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갑자기 길을 건넌다든지 그럴 경우 사고가 날 위험 같은 게 너무 큰 것 같아서. 이 구간은 지난 1월에도 새벽 시간에 사고로 두 명이 숨진 곳입니다. 사고 원인 가운데는 이 일대가 야간에 어둡다 보니 운전자들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주시와 경찰에서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만 설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원주시는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도로 옆 땅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데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쪽은 시설 땅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로 확장이라든가 도로 개선하면서 이제 인도 설치가 되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설계를 해서. 기업 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길목 역할을 하는 이곳의 사고 위험도 덩달아 커지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횡성군이 마을단위 특화 작목으로 개발한 가담 마늘이 15톤 모두 판매되면서 농가의 신소득으로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 따르면 횡성읍 가담 1위 마을 주민들이 재배한 가담 마늘 15톤이 강서농협에 전량 판매돼 1억 3천만 원의 마을 소득을 올렸습니다. 가담 마늘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홍산 품종으로 일반 품종보다 300평당 320kg이 더 생산되고 알리신 함유량도 45%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산화 물질 총페놀이 1.8마이크로그램 함유된 기능성 마늘입니다. 영월군이 50세 이상 준고령자 인턴 채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